안녕하세요. 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알라빌드라고 합니다. 여기는 바로 은평구에 있는 수국사라는 절인데요. 마치 기회가 생겨서 템플스테이 체험하러 왔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따라오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템플스테이 오셨죠? 네네. 네, 알베 처사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된 순도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절에서는 이렇게 합장하고 서로 인사하고 시작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합장하고 허리 숙여서. 네, 안녕하세요. 완전 첫 순간부터 절의 느낌 그대로 살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템플스테이를 오시게 되면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절의 문화를 하나하나씩 다 배워간다. 오늘 알베 처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절의 이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문화들을 함께 체험한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입니다. 12시 30분까지 저희가 이제 수국사 경례를 돌면서 수국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불교의 기본적인 예절과 지식들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점심 공양 맛있게 한 다음에 오후에는 저랑 같이 실내에서 음악 감상하면서 차담 간단하게 하고 불교의 명상에 대해서 배워보면은 오늘 프로그램은 전부 끝이 납니다. 네, 완전 알찬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깔끔하네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하시면은 제가 대답을 다 해드릴 겁니다. 네, 그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알베 처사님한테 이제 수국사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릴 텐데 우선 뒤에 한번 보실까요? 뒤에 보시면은 금절이네요, 완전. 엄청나게 화려하죠? 저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 법당을 대웅전, 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금이에요? 아, 실제로 금은 아닙니다. 아, 금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중간중간 벗겨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예전에는 황금으로 씌웠는데 이후에는 이제 유지보수 관련 문제라던가 현실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황금과 비슷한 색으로 도색만 하고 있어요. 저희 수국사는 조선왕조 때 지어진 절이에요. 이름이 왜 수국사예요? 나라를 지킨다라고 해서 지킬 숫자에 나라 이름 국자예요. 아, 출발은 정인사예요. 정인사가 근데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정인사가 지금은 불타서 사라졌어요. 고종 때 여기 바로 앞에 굉장히 큰 산이 있는데 여기가 우리 한국의 유명한 북한산이죠? 네네, 알죠. 네. 북한산에 일제강점기 때 승병 활동을 하고 계시던 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스님들이 되게 멋있네요. 예, 스님들이 운동 같이 하고 막 진짜 국가를 위해서 엄청 희생하시는 분들 많으시겠네요. 그 중에서 이제 총섭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어요. 승병장입니다. 총섭 역할을 해주시던 월초 거연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월초 스님께서 승병장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지금 은평구에 있는 이 진관사에 한번 들렸는데 웬 부처님상 하나가 이제 구석에 따로 모셔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래서 이제 월초 스님도 궁금한 거예요. 네. 진관사 스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니 예전에 이 불타서 사라진 정인사에서 간신히 이제 모셔온 부처님이다. 엄청 귀한 그렇죠. 보이시네요. 국보죠, 국보. 네. 이 월초 스님이 부처님 상을 보고 아, 내가 이 부처님 상을 위해 다시 한번 절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세우십니다. 사실 절을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힘들죠, 이거. 이제 고종의 아들이자 이제 조선시대 마지막 왕인 순종께서도 어린 시절에 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종께서 스님들을 향해서 이제 제발 저희 왕자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했었을 때였어요. 월초 스님이 흔쾌히 받아들였죠. 마음까지 좋으시네요. 순종의 쾌차 기도를 위해 40일 동안 이제 매일매일 쉬지 않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자 어떻게 됐어요? 너무 궁금해요. 다행히 순종의 병세가 많이 나아져요. 아, 고종이 크게 기뻐하여서 월초 스님을 이제 모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제가 다 들어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자 월초 스님이 제가 받았는 건 없는데 이 옛 정인사 부처님상이 중관사에 계신다. 이 부처님을 위해서 제가 절을 다시 한번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종께서 감동을 해요. 마음까지 이쁘시고 애인사비를 지출해서 지은 절이 바로 여기 있는 은평구 수국사입니다. 수국사에 정말 재미있는 역사를 한번 배워본 것 같아요. 왕조가 지은 절. 왕족이 잠든 능침사찰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제 여기 가장 아래에 있는 지장보살님이 계신 지장전으로 이동할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지장전이 좀 이제 다른 법당에 비해서 분위기가 좀 달라요. 굉장히 엄숙한 곳입니다. 아, 그래요? 웃으면 안 되겠네요. 아니, 웃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답을 가지라는 자리가 아니고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있는 장소예요. 부처님처럼 깨닫진 못했지만 부처님처럼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수행하시는 분들을 보살님이라고 하는데 땅 지자에 감출 장자를 써서 땅 밑에 계신다라고 하세요.
땅 밑에 있는 중생들을 도와주고 이제 또 구제해 준다. 근데 땅 밑에 있는 생명들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들. 바로 맞췄어요. 제가 어떻게 맞아요?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맞아요. 이 지장무사님은 다음 생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네요. 위에 보니까 막 이렇게 성함들을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네. 이제 돌아가신 분들 맞습니다. 성함이나. 눈썰미가 좋으셔요.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위에서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등을 올리셔서 같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장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네. 우리 지장부사님께 마지막으로 합장반배로 인사드리고 다음 네.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네. 지장부사님을 받아보시고 합장. 네. 여기가 이제 삼성각 내부입니다. 이 삼성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높은 곳에 짓다 보니 땅이 이제 평평한 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 삼성각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어요? 네. 가장 높게 있는 이유가 여기 뒤에 있는 세 분이 여기 삼성각의 이제 주인공들이라서 그런데요. 여기 중앙에 있는 분은 북두칠성 할 때 그 네. 일곱 개의 별이라고 할 때 그 칠성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은 독성님. 홀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다. 독성님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편에 있는 이분은 우리 옛날에 이제 산신령 네. 이야기도 많이 할 때 나오는 그 산신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의 성인이 있다고 해서 삼성각이다. 이분들 왜 여기로 모신? 여기 계신 중앙에 있는 칠성님은 별이 부처님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통 생일인 사람이거나 네. 아니면은 자식을 원하는 가족에게 그 자식복을 내려준다라는 의미도 많이 모셔지고 있어요. 네. 우리 여기 왼쪽에 있는 독성님은 이제 부처님처럼 불교를 배운 게 아니라 직접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 수행의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목표를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들 또 합격하거나 취직 이런 여러 가지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 힘을 내려준다라고 해서 쉽게 말하자면 좀 성공하고 싶다 이분한테 가는 거고 그죠? 네, 다만 이제 복성님한테만 의지하면 안 돼요.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세 번째 분은 산에 사는 생명들을 수호하고 지켜주고 복도 내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칠성님, 독성님, 산신님의 특징이 다 하늘 높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성각은 기본적으로 절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짓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삼성각에 대해서 세 분께 한번 우리가 인사를 드리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삼성각의 세 분께 또 인사를 드릴까요?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밖에서 봤던 황금법당의 실내입니다. 크고 네. 웅장하다라고 해서 대웅전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대웅전에 왔으니 가장 중요한 예절 하나를 배워볼 겁니다. 어떤 거요? 바로 삼배예요. 삼배. 아, 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삼배는 부처님께 드리는 인사와 마찬가지인데 왜 삼배라고 하냐면은 저희가 세 번? 맞습니다. 네. 맞췄네요. 네. 혹시 삼배 처음 배우시나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자, 반배. 좀 힘들죠? 쭉 일어나시면 돼요. 스님 되시기 전에 뭐 절을 되게 몇천 번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3천 번 절을 해요. 쉬지도 않고 계속? 쉬지도 않고 하면 힘드니까 네. 그래서 절을 할 때는 이제 스님들 하시는 이제 템포나 아니면 체력 상태를 보면서 저희가 조절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스님들이 좀 체력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몸이 이렇게 통통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스님들이 생각보다 체력이 좀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정식적으로 삼배를 드렸으니 우리 수국사에 있는 가장 중요하신 여기 주불 부처님들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처님들을 이렇게 불상으로 올려놓기 때문에 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하신 분들이라서 가장 중요한 분만 한번 볼 텐데 여기 비로자나 부처님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네. 이 세 분은 원래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이 세 명의 모습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 부처님이 저희 수국사의 주불 부처님이다. 가장 중요하신 부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의식이 바로 예불이죠. 예불은 밥 먹는 시간이에요. 이 의미 자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불을 빼먹었다? 부처님께 밥을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는 예불을 빼먹으면 굉장히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는 매일매일 항상 빠지지 않고 새벽, 사시, 저녁 이렇게 세 번을 나눠서 예불을 드리는 거죠. 그럼 불교에서는 집에서 따로 기도하면 안 되고 직접 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전에 오기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밖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은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고 네.
그냥 내가 부처님을 떠올리면서 지극정성으로 이제 합장하고 간단하게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이제 대웅전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물상 하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물상입니다. 네네. 수국사에만 있는 물상이에요. 할까요? 네, 좋아요. 이용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수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에요. 원래 다 절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밖에 있네요. 여기 있는 이 야외 불상이 네. 저희 수국사밖에 없는 불상입니다. 다른 절에 가면은 이 불상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네. 이 불상 자체가 이제 불교가 탄생한 순간을 불상으로 만든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장면. 그러니까 이 불상의 이름은 초전법륜상이라고 합니다. 초전법륜상? 처음으로 법의 바퀴를 굴린다라는 의미예요. 불교가 처음 탄생했다는 순간이죠. 여기 밑에 있는 다섯 명의 스님들이 보이시죠? 네네. 이 다섯 명의 스님들은 이제 실제로 부처님이 가장 처음 받아주셨던 제자들이에요. 부처님은 카피라라고 하는 게 완전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따라서 석가모니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샤카족의 성자를 쓰신데 이제서야 이해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향해서 샤카부니 네. 이 뜻이 석가모니로 이제 한문으로 네. 음차가 되고 오늘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 이 다섯 명의 제자들은 동료 수행자들이었어요. 그럼 이 다섯 분은 어떻게 보면 첫 스님들이네요. 그죠, 첫 스님들이죠. 네. 이제 시다르타 왕자가 부처가 되고 나서 정말 재밌는 역사네요. 역사 수업이네요. 이 불상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탄생과 불교의 탄생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역사가 담겨진 이 불상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합장 반배. 우리 배고프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아침 딱 12시 30분에 네. 저희가 점심 공양을 하러 갈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오전 프로그램 수국사 투어 프로그램은 전부 마무리하고 네. 이제 맛있게 점심을 먹으러 이동할까요? 네, 좋아요. 자, 네. 이동하겠습니다. 사바하 반배.